콘텐츠 인사이트의 취지는요,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콘텐츠 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고서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식과 글로벌 트렌드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더불어서 기업들에게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해외 거장급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에 멘토로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I'm a railroad man and now my blues have gone. I'm a railroad man. Is that the barrier to entry is very low now? So something that you literally can do in your living room or in the privacy of your own home, if it's executed properly, can be an instant phenomenon. For example, if you look at on the gaming side, the game Angry Birds, that was very simple in the making. Yet it was because it was easy to get it into the marketplace, tremendously successful. As successful as the games that c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produce and market. I'm a railroad man. I sure have paid my dues. I'm a railroad man. 한국이 도시 문화라든가 그 너무나 그 색채가 너무 강하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는 아시다시피 뭐 K-POP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신다면 전 세계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多分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はアニメーション単体じゃなくて漫画があってゲームがあってアニメーションがあってそういった3つの柱がまあクロスメディアとなって作品を作ることに対してそのターゲットが子供向けだけじゃなくて大人向けすごいジャンルが幅広いジャンルが受けられるように作れ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アニメーションだけじゃなくて漫画とゲームそういうコンテンツの3つの柱の中でクロスメディアになってるっていうのが大きいなと思います。